다이아몬드는 승리와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값비싼 보석인데요. 그 중에서도 희귀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소유자들을 비극으로 몰고 간 세계의 3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소유주들을 파멸로 몰고 간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탑3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상시 다이아몬드. 복숭아 씨앗 모양의 은백 세계 상시 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제임스 2세가 통치하던 영국 왕실에 흘러들어갔고 이후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걸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소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의 3대 혁명에 모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석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시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영국 왕실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소유자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천연두로 사망하였고 이것을 물려받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대혁명 기간 중 처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중 도난당하면서 한때 사라졌지만 1828년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자가 구입하게 되는데요. 로마노프 왕조에서 37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1865년 인도의 왕자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3년 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300년이나 이어지던 로마노프의 왕조가 몰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의 영국 왕실과 프랑스 왕실 몰락과 엮어 러시아 왕조의 몰락도 다이아몬드의 저주라고 불리고 있죠. 상시 다이아몬드를 구매했던 인도의 왕자는 어째서인지 1년 뒤에 바로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40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가 1906년 미국의 재력가이자 정식가인 에스터가 구매하며 72년간 소유하고 있었고 1978년 루브르 박물관이 100만 달러에 구입하여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2위 피란체 다이아몬드.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연노란색의 피란체 다이아몬드는 인도,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거쳐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소유가 되면서 피렌체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면서 프랑스에 가지고 가게 되죠. 프랑스 혁명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망한 뒤 혼란한 틈을 타 도난을 당하며 홀연히 사라지는데요. 17년 뒤인 1809년 오스트리아의 마리 루이즈가 소유가 됩니다. 1810년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위세가 등등하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참패를 하면서 점차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사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후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다시 오스트리아 왕가로 돌아와서 당시 황후였던 치타 황후의 목걸이에 장식되지만 그녀는 1898년 스위스 제바 내에서 피살되어 버립니다. 그녀의 남편인 카를 1세 역시 폐위 후 국외로 망명, 60년이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1922년 오스트리아 제국이 멸망된 이후로는 그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제국들의 몰락에 일조했다고 전해지는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위 호프 다이아몬드. 영화 타이타닉에서 대양의 심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푸른빛의 신비함이 가득한 이 다이아몬드는 인도의 한 농부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830년 헨리 호프라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이름과 다르게 불행을 불러온다는 전설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호프 다이아몬드의 소유주들은 살해되거나 고문을 당해 죽거나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 또는 자살과 익사,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희생자 낳았다고 하죠. 사실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푸른빛은 매우 희귀한 색으로 휘광성이 뛰어나고 매우 아름답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는 힌두교들이 숭배하는 여신상의 눈으로 장식되었던 것을 프랑스의 보석상인이 구입하여 프랑스로 가지고 온 뒤 태양왕이라고 불리던 루이 14세에게 판매를 하며 본격적으로 저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농부가 채광한 뒤 인도로 침입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다이아몬드를 뺏어가게 되는데요. 그 후 인도 총독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이아몬드를 바쳤으나 총독은 도둑들에게 살해당하고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왕도 반란으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되죠. 500년 후 한 힌두교의 승려가 다이아몬드를 훔쳤으나 바로 발각되어 체포된 후 고문을 당해 죽게 됩니다. 17세기에 들어가서 루이 14세가 보석상에게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였고 그 보답으로 보석상에게 남작의 자규를 내렸으나 아들이 도박에 빠져 파산을 하게 되었고 다시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던 그는 들개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 역시 천연두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후 프랑스의 국무장관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갔다가 횡령죄로 체포 당하여 죽게 되고 총 3명의 프랑스 왕족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매우 좋아해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랑바드 공주는 도둑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이곳저곳을 떠들던 다이아몬드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이반 카니토스프키는 자신의 애첩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주었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애첩을 죽이고 다이아몬드를 다시 뺏은 후 해외로 도주를 했다가 돌연 자살을 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한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세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석상의 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훔쳐가게 되었고 그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1830년 다시 경매장에 등장한 이 다이아몬드는 아일랜드의 은행가 헨리 토마스 호프가 9만 달러에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호프는 경마 중 낙마를 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고 부인과 정부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주인을 잃고 떠돌게 된 호프 다이아몬드는 1908년 오스만 제국의 황제 압둘하마드 2세가 40만 달러에 사들여 자신의 아내인 수비아 왕비에게 주었으나 그는 나중에 아내를 찔려 죽였고 1년 후엔 자신도 황제 자리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1911년 미국의 사업가인 네드 맥린이 15만 4천 달러를 주고 사들였으나 아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게 되었고 맥린은 파산을 하여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 사망을 했으며 그에 따른 약물 복용과 사망, 아내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지막 주인이었던 해리 윈스터만이 저주를 피했는데요. 그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돈을 주고 호프 다이아몬드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저주받은 3개의 다이아몬드를 모두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최후가 그토록 비참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치명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소유자들을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든 저주받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